청주고요. 네. 대전에 끌어냈습니다. 역습 기회. 아, 잘 끊었습니다. 올라옵니다. 돌파 시도합니다. 오른쪽에 많은 공간. 강영종 감아줍니다. 자, 뒤쪽으로. 여기서. 아, 그 장면 슈트! 한승욱! 이번에도 역시 왼발 한승욱 선수의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1대0. 네, 역시 청주는 한승욱의 해결사입니다. 앞선 장면에서 완벽한 찬스를 놓치면서 다소 아쉬운 장면이 있었는데 여기서 흘러나온 볼을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왼발 슈팅으로 꽂아 넣었네요. 직전에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이 한승욱 선수의 슈팅을 막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곳으로 정확하게 빨려 들어갔습니다. 네, 앞선 장면보다 훨씬 어려운 장면에서 또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한승욱 선수고요. 네, 지금도 강영종 선수의 크로스가 굉장히 정확하게 연결됐기 때문에 네, 세컨드 볼 찬스도 매끄럽게 또 전달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정말 빠르게 끊어서 나왔고 이 크로스가 일단은 막혔습니다. 네, 상당히 좋은 슈팅으로 선제 득점을 기록한 한승욱. 올 시즌 한승욱 선수는 저 위치에서 많은 득점을 기록하네요. 그렇죠. 워낙에 또 왼발에 자신이 있는 선수고 지금도 쉽지 않은 바운드에서 정확하게 임팩트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던 상황이잖아요.